2021년 송년 특집 PD수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바로 제보자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PD수첩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던 문제들이 어떤 해답을 찾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아동학대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 한 해 PD수첩이 방송한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사연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비닐로 속에 들어가서 똥 먹이는 장면에서는 정말 울고물하다 죽었어. 10살 조카 서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이모. PD수첩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오늘도 고맙게 올라가니? 세 번째 갈비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 갈비가. 사망 전 서현이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팔을 올리려고 그러면 부러졌던 갈비뼈가 이렇게 돼요. 이러면서 엄청 아픈, 찌르는 듯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못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밝고 영리했던 10살 서현이,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모 집에 맡겨진 뒤 학대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서현이가 사망하기 1시간 전 이모가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모 부가 손가락으로 아이를 부릅니다. 이리 와. 서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습니다. 이모 부부는 이런 아이의 손발을 묶은 채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결국 서현이는 숨졌습니다. 거의 맞아서 비들비들하고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얘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누가 봐도 죽겠다고 보겠죠.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모 안 씨는 무속인이었습니다. 안 씨는 서현이가 귀신에 들려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걸 고치려고 아이를 때렸다 주장했습니다. 서현이 엄마도 딸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엄마에게 보낸 서현이의 사진입니다. 얼굴에 심한 멍이 들어있는데도 엄마는 방관했습니다. 애기가 눈을 엄청 많이 비볐다고 그래. 그렇게 들었어요. 시집에 있을 때? 네. 눈을 근데 그냥 비빈다고 저렇게 됐나요? 왜 죽였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 결국 이모 부부는 살인죄로, 서현이 엄마는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 서현이 엄마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구치소에 수감된 이모 안 씨가 PD수첩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값을 치르겠다, 조카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때가 늦었습니다. 밝게 뛰어놀던 10살 서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빅보스맨과 치킨맨 일당의 슈퍼카 개인 렌트 사기 사건도 공분을 샀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슈퍼카 개인 렌트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로 행세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슈퍼카 렌트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조직적 범죄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기 사건은 엄청나게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 개인 멘트와 명의대화 사건은 근데 피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던 사건은 아마 스킨맨, 빅보스맨이 최초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럼 빅보스맨의 수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빅보스맨이고 서정문 PD가 피해자다.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 차를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라. 그러면 내가 이 차로 렌트 사업을 해서 할부금을 갚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차에 투자한 돈의 1%를 매달 당신에게 지급을 해주겠다. 어떻습니까? 좀 혹하지 않나요?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렇죠. 슈퍼카를 대출로 사서 차를 빌려주면 빅보스맨이 대신 렌트카 사업을 해서 생기는 수익을 나눠주겠다. 대출 할부금도 갚아주겠다는 것. 빅보스맨은 처음 몇 달간은 돈을 보내다가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까지 돌려주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차를 찾았을 땐 값비싼 슈퍼카가 버려져 있거나 차를 험하게 써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시트도 다 찢어져 있었고, 네, 구투성이에. 네, 막 요 위쪽은 막 새똥도 있고. 대부분의 차들은 대포차로 넘겨버려 행방마저 알 수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차를 찾으려고 전국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항의를 하면 빅보스맨이 욕설과 폭언을 퍼붓습니다. 뭘 X 뭐가 어떤 건데 X 같은 X들 야 X 좀들 X 같은 걸 지금까지 X 돈 못 벌었어 다들? 그 X 사람들 차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어? 차 주면 돼 X 같은 거 어? 피해자들이 차를 찾아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보자는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차 좀 돌려주세요. 차 있는 날려주세요. 싸우고 욕먹고 주의했던 욕설 협박. 심지어는 미행까지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사회초년생 아니면 주부 아니면 자식들 밥 먹여 살리려는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 어떤 범죄자들보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취재 결과 슈퍼카 개인 렌트 사기 조직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비디수첩이 방송된 뒤 경찰은 빅보스맨 일당 등 개인 렌트 사기 조직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들이 그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다 신분을 밝히니까 갑자기 도로변으로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행히 차는 빨리 섰고 형사들이 피의자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제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버티고 있던 게 이제 대포폰. 대포폰을 내내를 쥐고 버티더라고요. 뭐 방송 보도에 나왔던 이런 렌트 사업을 빙자한 투자 사기 2개 조직 일망타진이 됐고요. 그들로부터 차량을 받아서 사실상 대포차를 불법 렌트한 그 기업형 조직원 7명도 전 검거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16명을 검거했고 이 중 5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1명, 피해 차량이 132대로 116억 원에 이릅니다. 그 이 방송으로 인해 수사 확대가 돼버린 거죠. 확대가 되면서 이 또 전국 방송이니까 그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여러 군데 접수가 된 그 사건 윤곽도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일원화라는 결과가 결국 이루어지고 그런 뭐 충분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많은 서민들을 울린 V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도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야. 대표로 오라고 하세요. 대표를. 자기는 잘 와가지고 얘기를 해. 내가 잘못된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 사는 사무 여행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전부 더 시끄럽게 그러고. 아니 내가 전부 장수타 그러고. 지금 내가
글로벌 가상화폐 사기 조직은 600만 원을 투자하면 1,800만 원을 준다며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단 1,800만 원은 가상화폐로 지급되는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가상화폐를 내세운 신종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오히려 코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걸 하면서 그러면 쓰게 되는 거야. 작년 6월달에 이걸 하자고 한 거야. 1,800 준다니. 그래서 해놓고 났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3월달 한 달에 거의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더 줬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방식입니다. 이모도 소개하고 누구도 해서 내 거 소개해도 추천 수당 다 받거든. 우리도 돈 많이 벌었어. 우리도 다 몇십 명씩 다 벌었어. 30억씩? 나는 30억. 30억? 어머나. 네네. 투자금이 안전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낸 돈으로 돌려받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영업시작 10개월 만에 5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든 V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주무자는 30대 이병걸 씨,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병걸이라고 안 하고 고스트라고 했어요. 고스트, 유령. 이 사람은 알면 안 되고 다친다. 무서운 사람이다. PD수첩이 방송된 뒤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PD수첩 보도 이후에 권위성 있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를 언급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문의 전화도 많이 왔고 진짜냐? 방송 봤는데 이게 진짜냐?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진술을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간 거죠. 지금까지 경찰은 이병걸 씨를 비롯해 V글로벌 간부급 27명을 검거했고 그중 1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거둔 분들은 본인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피해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금이란 명목으로 유치가 되고 그걸 소수의 사람들이 그중에 상당수를 지금 편취해 간 범죄인데 본인들이 선처를 받으려면 본인들이 최대한 이걸 어떻게 변제하겠다라는 노력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원금의 전체까지는 힘들지 모르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자신을 원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한없었던 가정이 얼마나 진짜 지옥같은 가정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사건 이후로 진짜 진정한 웃음이 없어졌고 이게 진짜 사는 건지 숨만 쉬는 건지. PD수첩 방송이 나간 뒤 서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슈퍼카 개인 렌트 사건과 V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 등 서민들을 울린 사기 사건의 주모자들이 속속 검거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범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 PD수첩이 특히 주목한 건 검찰 권력입니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 숨겨진 비리 사건과 검찰의 제19 감싸기 의혹을 방송한 PD수첩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뒤에는 역시 용기 있는 검찰 내부의 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사건이 정말 위중했고, 그 다음에 위법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비위 사건이었다는 게 명백해져야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조 씨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원으로 송파 갑에 출마했던 김웅 후보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김 후보는 전직 검사였습니다. 조성은 씨와 김웅 후보의 통화 녹음이 복원됐습니다.
조 씨는 이 파일을 PD수첩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응. 고발장을 네. 어,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19분. 17분?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고발장인 거죠. 고발장이. 네. 고발장이 이게 4시 19분. 김웅 의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20장에 달하는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고발인란에 이름만 써넣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여기엔 유시민, 최강욱 등의 여권 인사들과 언론인 13명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고발장을 확인한 후엔 방을 폭파하라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띄고. 김웅 의원은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통화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름 언급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전에 고발장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 들으신 건가요, 의원님? 들으신 건가요? 네네. 10분여를 기다려 다시 물었습니다. 의원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기부 취재는 인하대 아침입니다. 네, 현재 검사가 이런 거를 왜 보내신 건지. 네,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준성. 네. 손준성 보냄이라고요. 네. 그렇죠. 예. 손준성 보냄으로 기사가 왔고 손준성 보냄으로 이제 그 SNS 캡처본이 왔고 손준성 보냄으로 이제 제보자 X는 지님 이런 이 짧은 문장도 심지어 포워딩으로 왔고 한국 법조인 대관에 올라있는 손준성이란 이름은 현직 검사 손준성 단 한 명입니다. 검은 그 일부 용산 김웅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총장 직속 기구입니다. 네. 주장, 과장, 부장, 차장 거쳐서 총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아무도 거치지 않고 총장한테만 찍보를 하는 거예요. 수장관실은.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수족이죠.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놓인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신은 이른바 범정이라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주요 인사 동향 등 각종 첩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검찰 내 정보기관 같은 조직. 검찰총장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알기로 1995년 중수부 산하에 범죄정보관리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이라고 불리는 곳에 곳으로 이제 확대 개편됐고요. 중수부로 정보가 넘어가서 중수부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결국 검찰총장 직속 기구가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고발사주 관련해서 여쭤보러 왔는데요. 그 제가 고발사주 내용, 녹취 내용을 좀 들었는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님 이름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님이
나는 그런 거로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그 고발 내용에 전혀 모르십니까, 후보님? 나 전혀 몰라요. 누구를 고발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PD수첩 방송 후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난 너 누구 지시받고 그런 행위를 했지? 다 무슨 요원처럼? 요원처럼 막 지시를 받고 막 작전 수행을 하듯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그런 판단도 할 수 없나? 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뒤 조성은 씨는 악의적인 인신 공격과 가짜 뉴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공익 신고를 한 사실에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인지를 해서 뭐 언론인들을 뭐 오라 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부담스러우니 이제 뭐 야당에게 이제 고발장 접수만 해. 우리 알아서 수사할게. 이거는 법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고, 그게 만연하게 허락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너무 정의롭거나 막 너무 막 투철한 그 어떤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최소한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된 거를 발견한 이상은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 현직 검사인 임은정 부장검사도 PD수첩을 찾아와 검찰의 내부 비리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 서울남부지검 성추행 사건,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등 검찰 내부 비리 당사자와 그들을 비호해온 검찰 간부들을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건 결국 판결이거든요. 법을 아무리 직무유기가 없어서 검사들이 직무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는 직무유기다. 이 정도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사건은 덮으면 안 된다. 처벌한 내가 있어야지 이 법률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해석 가이드라인, 결과론적으로 지금 검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들은 지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검사들 이 정도 행동은 처벌받는다라는 가이드라인이 하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거죠. 올해 PD수첩은 라임펀드와 검찰 로비,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여러 편의 검찰 관련 방송을 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PD수첩 방송이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습니다. 언론이 주목해야 돼요. 제가 내부재부 시스템이랑 부패신고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언론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PD수첩 두드리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그늘지고 썩은 부위에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검찰은 못 본 척 없는 척해요. 없는 척하면 사람들은 없는 줄 알아요.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내부 고발자의 악역을 떠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국민들의 감시, 언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내부 고발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알려지면서 틈이 벌어지니까 빚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검찰 안을 엿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엿보기 시작했으니까 구멍은 더 커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처벌받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징검다리가 굳건하게 놓이지 않겠습니까? 험난한 길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권력의 내부 비리를 고발해준 제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보자분들 덕분에 저희 PD수첩도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D수첩은 우리 사회에서 10년 넘게 첨예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사안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전역 후 PD수첩에 출연해 천안함 사건의 숨겨진 내막을 증언했습니다. 또 완공 10년을 맞은 4대강 문제 역시 10년 넘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취재한다. 이게 PD수첩의 힘이기도 합니다.
34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해군 대령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2월 전역한 최원일 대령.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천안함 함장입니다. 46명의 부하를 잃은 함장으로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게 변명같이 느껴져서 11년을 참고 있다가 이제 전역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전역하고는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원일 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PD수첩을 통해 천안함 사건의 비극적인 현장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고 그다음 배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몸이 붕 좀 뜨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사실 아 갑자기 그러네.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그 벽을 타듯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안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천안함은 가운데 연돌, 즉 굴뚝 부분이 폭발로 날아가고 선체가 앞뒤로 두동강 났습니다. 어뢰에 맞은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체가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밑에 폭발이 일어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배를 때린 거예요? 어뢰가 배를 맞춘 거예요? 맞춘 게 아니고 수심 6에서 9m 물 밑에서 왼쪽 3m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버블젯에 폭발한 거죠. 올라오면서 물줄기가 올라오면서 이걸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고. 국방부가 어뢰 공격을 가상해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천안함 아래쪽 바다에서 어뢰가 폭발한 후 버블제트, 즉 강력한 공기방울이 솟구쳐 천안함을 두동강 내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버블제트 올라온 게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다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최원일 함장은 천안함 사건을 이해하려면 천안함 사건보다 넉 달 앞서 일어났던 대청 해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남북 해군이 서해 바다에서 7년여 만에 무력 충돌했습니다. 대청도 동쪽 11.3km 해상. 즉시 북상하라는 우리 해군의 두 차례 경고를 무시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국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해군은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을 사격해 방파시켰습니다. 이것이 대청 해전입니다. 먼저 직접 조준 사격함으로써 빚어진 때마침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그 북한 핵 경비정이 이 대청도 일대 NLL을 넘어온 겁니다. 퇴거 조치를 하면 종결되는 사건이었는데 그 NLL 북쪽으로 넘어가는 함정을 계속 추적하면서 거의 완전히 그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해군 수뇌부가 했던 대북 강경 발언들 보면은 뭐 적이 쏠 것 같으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러고 이제 가혹하게 응징해서 한을 풀겠다는. 당시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는 성명을 내어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사령부 성명은 최고 수위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침투 징후를 입수한 첩보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들고 있는지 몰랐겠죠, 사람들이. 이게 최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안함 사고 뒤 열린 국가안보 총괄 점검 회의에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전 사전 징후를 인지하여 국방부 합참에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사전 징후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군 예비역 장성이 질문하니까 수중 침투 관련 징후였다고 답변했음. 침투 징후를 예하에 전파도 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 합참 의장에게 조치를 취해주도록 여러 번 요구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천안함 사건이 2000일 전일때요. 네. 마지막 보고를 받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평생에 의자를 뒹글뒹글 돌리면서 사령관이 군대 걱정하지 마시고
전해가셔가지고 편안히 계세요. 사고 당시 배 후미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났으며 승조원 100... 군 수뇌부가 북한군의 침투 징후 첩보를 무시한 것입니다. 천안함 장병들은 별다른 경보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맞는 순간 전쟁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그렇게 확 엎어졌을 때 그 충격과 그 소리가 엄청났거든요. 뒤편에서 강하게 충격이 딱 오고 배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90도로 거의 순식간에 꺾였어요. 최 함장은 적의 공격을 받은 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격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죠. 그러고 올라와 보니까 이제 장교들이 다들 하나같이 어뢰에 맞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뢰에 맞은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라라고 이제 보고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PRC로 함대 침몰 사유가 어뢰 피격으로 의한 침몰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천안함 장병들은 사고 직후 어뢰에 맞았다는 보고를 하고 보복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해군 작전사령부는 어뢰 피격 보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즉각 적의 잠수함을 겨냥한 대잠수함 작전이 시행돼야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는 파공, 즉 선체에 구멍이 났다고 보고됐습니다. 북한 어뢰 공격 발언은 금기시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뢰 관련 발언을 하자 청와대에 쪽지가 전달됩니다.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의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최원일 함장에게도 어뢰 공격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보라 해서 그리고 어뢰 맞은 것 같다고 하니까 장관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난색 표명 적어놨어요, 이거 보면. 청와대 외교안보 장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으로 예단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이라고 봤을 때는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한의 소행인 줄 그렇게 그런 어떤 정황이 다 구성돼 있었는데 뭐 했냐? 군수뇌부는 뭐 했고 대통령은 뭐 했냐?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몰랐다.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자꾸 가줘야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당시 군 수뇌부는 천안함 사건은 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경계의 실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천안함 장병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군 내에서는 저희는 패전병이에요. 저희는 그냥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북한 어뢰에 맞은 패전병이에요. 대원들을 방 가까이 죽여놓고 살아 돌아오는 패전병밖에 안 되는 그런 해군 내에서는 그랬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왜 너네만 살아 돌아왔냐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었죠, 지금까지. 생존 장병들은 PD수첩 천안함 편을 어떻게 봤을까? PD수첩 방송 관계자분들이 진짜 진심을 다해갖고 열심히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좀 의심하고 카더라라고 듣던 내용들도 취재를 해주셔갖고 어느 정도 해소도 됐고 그게 진실이 맞았구나. 하여튼 한편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11월 9일 천안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새로 태어났지만 천안함을 둘러싼 우리 사회 해묵은 반목과 불신은 여전합니다.
10년이란 11년이란 세월이 흘러오면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면 보수가 되었고,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고 자체 사고라고 하면 진보 진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진영 논리로, 진보 보수 논리로 천안함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천안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드는 현실에 장병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PD수첩은 4대강 사업 문제점을 끈질기게 취재해 방송했습니다. 올해도 PD수첩은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4대강에 녹조가 찾아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에 보가 들어서고 물길이 막히면서 녹조가 심해졌습니다. 강가로 다가가자 메스꺼운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기 선착장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 선착장인데 네. 고기를 못 잡고 배를 올려놨잖아요. 아, 이 녹조가 너무 심하니까. 네. 조금만 담가보세요 일단. 와, 껄쩍하다. 와.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쓰레기 버렸어요. 녹조가 부글부글 끓는 강물은 콧물처럼 찐득찐득합니다. 어우, 냄새가 심해요. 쓰레기 썩는 냄새 나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가 하얀 콘크리트잖아요. 네. 콘크리트에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그냥 페인트잖아요. 페인트예요. 네, 페인트예요 이게. 이거 그냥 봐보세요. 이거 부었는데 그냥 이게 페인트죠, 뭐예요? 강물은 막 뚜껑을 연 페인트만큼 진했습니다. 여기 어떤 생명이 살겠어요? 그리고 이 물을 먹고 사는 야생동물, 새들, 또 이 물을 가져다 쓰는 농작물들, 그걸 먹고 사는 도시민들 다 똑같이 오염되는 거죠.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녹조로부터 우리는 괜찮을까? 녹조를 연구해온 이승준 교수. 4대강 녹조에도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 사이노 톡신 중에 한 일종인데요. 사이노 마이크로시스틴 LR 같은 경우에는 1ppb로 10억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강한 독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대강의 녹조 경보는 대부분 미발령이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녹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낙동강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녹조 상태가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지만 제가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강이, 4대강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이게 4대강 녹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네. 어쨌든 제가 객관적인 측정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부는 어떤 방식으로 녹조를 측정하고 있을까요? 환경부 녹조조사팀을 동행 취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눈앞에 취수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팀은 취수장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어 배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저 취수원이 여기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위로 한참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딱 그 지점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 어떤 건지. 아, 예. 저희가 이제 유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예.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시간인데 저희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2,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저기까지 이제 치수구까지 내려가는데 한 2,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지점. 우리는 환경부 채수지점과 시민들이 마시는 취수장 앞 강물의 녹조 독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대구 시민 58%가 마시는 매곡 취수장 앞 강물입니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이 독성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측정하는 지점 매곡 취수장 상류 지점의 독성은 0.11 ppb. 반면 실제 취수장 앞의 독성은 무려 435 ppb. 측정치가 무려 3,95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환경부 측정 지점과 실제 취수장 앞 독성 농도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은 낙동강의 나머지 녹조 경보 조사 지점도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물을 뜬 곳은 녹조가 없어 불검출로 나오거나 독성이 미미한 반면 영남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해평, 칠서, 물금메리 등 취수장 앞의 물에는 독성 물질 농도가 높았습니다. PD수첩 방송을 본 영남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의 조치에 분노했습니다. 완전 어이가 없죠. PD수첩에 나오는 걸 보니까 측정 위치도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고 그래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게 됐죠. 엄마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분노의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보고 저거는 수질 검사를 은폐하려거나 왜곡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취재 중이던 지난 8월 고령에서 농사를 짓는 곽상수 씨가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곽상수 씨는 600ppb의 녹조 독성이 함유된 낙동강 강물을 퍼서 상추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상추를 심고 낙동강에 있는 녹조가 낀 물을 이제 줘서 이게 과연 안전한가? 그런 걸 한번 어떤 결과를 한번 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물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교수팀의 녹조 강물로 기른 상추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녹조가 있는 물을 사용해서 그 상추 안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이제 양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 67.8ppb가 검출됐습니다. 상추 대여섯 잎을 먹을 경우 하루 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온 값이 67.8ppb가 검출이 되고 그 마이크로시스틴 LR, RR, YR이 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상추 를 기를 때 어떤 물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상추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PD수첩 방송이 나간 뒤 환경부 장관은 녹조 채수 지점과 독성 실험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수구 위치에서 한 2km 정도 위치점에서 그러니까 강의 흐름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자. 그러니까 예보 경보의 차원에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되는 취수구 위치에서 원수의 상태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거기에서 하더라도 취수구 위치에서 추가적인 채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낙동강과 금강의 경우도 물놀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중에 물을 마시거나 에어로졸 형태로 인한 위험 이게 지역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은 그래도 정수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친수활동 구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류 관련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드리고 친수활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빨리 판단해서 그걸 만약에 안 되면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지점도 늘리고 더 많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조 경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환경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관님 말씀하셨던 사항들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도 저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거쳐가지고 좀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고 아직은 안 바뀌었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건 좀 전문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네, 좀 개정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또 그 사람 비슷한 사람들 또 데려다가 한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전문가들은 해보니 잘 모르겠다. 내지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이렇게 분명히 낼 거거든요. 그럼 또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못한 채 계속 떠넘기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4대강에 보가 들어선 이후 10년째 되풀이되어온 녹조의 습격.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검찰개혁, 국정원과 일본 극우 세력의 부당한 거래 의혹, 아동학대와 소수자의 인권 문제, 그리고 부동산과 민생 사기 사건들. 올 한 해도 저희 PD수첩은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현장을 지켰습니다. PD수첩이 이렇게 여러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PD수첩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됐다면 그건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용기 내서 제보해 주신 제보자들 덕분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부정과 비리에 눈 감지 않기 위해 저희는 2022년에도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습니다.